하늘마 지지대 설치하기입니다. 하늘마 지지대를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하늘마를 키워도 얼마든지 태풍에도 견딜 수가 있고 또 주렁주렁 잘 매달립니다. 오늘 하늘마를 일찍 모종난 하늘마를 몇 개 심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심었네요. 이제 하늘마 모종이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하늘마 모종이 자라면은 계속 더 심을 겁니다. 하늘마 하우스를 이렇게 높게 하다 보니까 바닥이 아쉬워서 바닥에다가 지금 더덕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더덕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더덕도 심어 놓고 빛이 가려도 되는 그런 작물들을 밑에다가 그늘이 약간 져도 좋은 그런 작물들을 하늘마 지지대 아래에다가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해도 됩니다. 이제 하늘마가 주렁주렁 매달 크는 과정을 이제 촬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